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짠! 대구 뭉티기와 통관자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지난번에 제가 뿌링클 먹방을 촬영을 했었잖아요. 근데 그때 너무 행복했거든요. 그래서 아, 또 어떤 걸 먹으면 또 정말 행복할까 하다가 지난번에 먹었던 뭉티기가 저 진짜 너무 맛있었거든요. 그래서 오늘도 지난번에 먹어봤던 그 뭉티기 준비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도 얇게도 썰고 두툼하게도 썰어서 이 또 두께에 따른 소리와 식감을 한번 즐겨볼까 하고요. 함께 먹으면 맛있는 양념장, 이번에는 기존 양념장 위에 다진 마늘과 청양고추를 송송 썰어서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. 그리고 관자도 지난번에 먹어보니까 이게 먹을 때 약간 겉부분에 막 같은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먹기 편하게 그 막 부분을 미리 제가 손질을 해줬고, 또 뭉티기랑 같이 먹으려면 너무 두꺼우면 불편할 것 같아서 썰어봤거든요. 근데 관자를 썰 때는 결의 반대 방향으로 썰어야지 맛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두께별로 썰고 통으로도 함께 준비를 해봤습니다. 아 참, 그리고 이 뭉티기 사면 기본으로 간과 천엽을 주거든요. 그래서 생간과 천엽도 먹고 또 김도 함께 싸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! 뭉티기 먼저. 이거지. 양념장 한번 준비해 볼게요. 이거는 안 마실 수가 없다. 잠시만요. 짠! 소주를 준비했습니다. 진한 블랙인데 저도 처음 먹어보는 술이거든요. 한번 어떤 맛일지 먹어볼게요. 짠! 맛있는데? 깔끔하다. 우려. 아 참! 이거 제가 이거 따를 때 똥똥똥똥똥똥똥똥 소리 나는데 이 술이 나오기 전에 미리 소리가 나잖아요. 그러니까 간혹 어떤 분들께서 소리는 따로 입힌 건가요?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흘러가는 소리가 아니라 요 안으로 공기가 들어가는 소리예요. 그래서 얘가 꽉 차있다가 기울이니까 요 사이로 공기들이 이렇게 막 들어가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들어가는 소리가 먼저 나고 따르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. 아 얘기하다 보니까 안주 먹을 타이밍이 지났네. 대박! 지난번에는 초고추장 잔뜩 찍어 먹었잖아요. 소금장 진짜 잘 어울리네? 약간 단짠 느낌이 돼버리는데요? 양념장도 한번. 입안에 같이 들어가니까 약간 뭉티기가 압도하네. 향과 식감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아주 팍팍 나타내고 있는데요. 지금 먹어보니까 쫄깃쫄깃하잖아요. 근데 얘는 진짜 부드럽게 쪼개진단 말이에요. 근데 관자를 구우면 좀 탱글탱글해지잖아요. 그래서 왠지 구워서 같이 먹으면 뭉티기가 압도하는 게 아니라 뭔가 둘이 쌍벽을 이룰 것 같은 느낌? 그래서 얘를 한번 빨리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만 기다려주세요.
구워야지 궁합이 딱 맞네, 둘이 먹기에는. 일단은 관자를 구워서 올게요. 구운 통관자 먼저. 여러분 아직 그 뭉티기 안 드셔보셨으면 꼭 드셔보세요. 너무 맛있어. 아 참, 요 진한 블랙 제가 아까 맛있다고 했잖아요. 왜 맛있냐면 홍삼 농축액 수삼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 향이 과하지 않게 백그라운드로 은은하게 깔끔하게 나요. 그리고 술 자체도 이 목넘김이나 이런 게 괜찮다. 행복. 이 조합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치즈 딱 올려서 요 양념장과 이렇게 함께 이렇게 짠. 잘 먹었습니다. 와, 오늘 뭉티기랑 관자를 먹어봤는데 혹시나 저와 같은 조합으로 드실 분들은 관자를 얇게 썬 다음에 살짝 구워서 드세요. 너무 맛있거든요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